시민 안산선 복선전철 실시협약 체결 기념식이 오늘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넥스트레인 주식회사가 주관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김정열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전해철 국회의원, 김철민 국회의원, 윤하섭 안산시장, 그리고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동규 안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사업 개요 및 추진 경과 보고에 이어 주요 내비 내 기념사와 축사, 김정열 제2차관과 민간 사업주인 넥스트레인 주식회사 이영훈 대표이사의 서명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30분 시대를 열어갈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내년에 착공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뉴스 김은혜입니다.